음악 소개 할 거야.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은비즈입니다. 친구가 버디를 위해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회 레버린스에 이은 회 시리즈 두 번째 앨범 회 소브 더 세일앤으로 돌아왔잖아요. 여자친구에게 다양한 변화가 맞아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고고! 소개 좀 해주세요. 애플은 유혹에 흔들리는 소녀의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기존 여자친구의 음악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련한 멜로디나 뭐 격정적인 그런 것들과 약간 다르게 좀 더 중독성 있고 몽환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30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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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입술은 새빨간 널 저만의 Come and dance with me. 와! 네, 그럼 이제 퇴장해주세요. 네, 많이 즐겨주세요. 예린씨를 보기만 해도 무슨 얘기를 할지 알 것 같은데 금발로 확 변신하셨죠? 맞아요. 잘 어울리죠? 네. 네. 여자친구의 비주얼 변신에 대해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타이틀곡 애플이 기존에 약간 청순한 메이크업에서 좀 강한 마녀 같은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데 더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리즈 멤버를 꼽자면? 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꼽자면? 꼽자면? 전 여섯 명 다 예쁜데 저는 지금 옆에 있는 은비들이 되게 예뻐요. 아 이런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소원씨와 함께 여자친구의 퍼포먼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애플 포인트 안무부터 소개해볼까요? 저희 여섯 명의 합이 굉장히 중요한 인트로 부분에 사과나무 춤이 있고요. 정당한 워킹 포인트인 캐덕크 춤, 저희 멤버들이 조정하는 마녀 춤이 있습니다. 와! 몽환적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저희의 매력 포인트를 조금 많이 살렸다고 할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 소 프로젝트의 소원 여신님의 눈빛 안무에서 소원 눈빛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여자친구의 진짜 모습은 무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주자 엄지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앨범에 엄지씨의 손길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저뿐만 아니라 이번 Song of the Silence 앨범에 은하 언니와 유주 언니와 제가 작사와 작곡에 참여를 했는데요. 특히 애플은 이제 은하 언니, 유주 언니가 참여하고 타로카드는 모두가. 이 중에 엄지씨의 최애곡이 있다면?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타로카드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펼쳐진 세상 그 설레임을 따라가면 돼. 와! 여자친구의 음악 소개 어떠셨나요? 더 듣고 싶으시다고요? 잠시 후 쇼템 컴백 무대에서 화려하게 변신한 여자친구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애플 무대 많이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